안녕하세요. 괜상노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제 작업실을 오픈하는 순간입니다. 거의 한 달 정도 기한에 걸쳐서 이사하고 짐 정리하고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각종 제가 3D 제품을 만들어내는 장비가 있는 작업대. 현재 프린트가 4대가 있고 1대가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추후에 제가 커스텀 루어 혹은 뭐 피규어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레진 프린터도 조만간 하나 구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프린터는 총 5대 또는 6대 정도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쪽은 이제 건그립 또는 이제 제가 판매하는 제품들 모아두는 곳, 건그립 종류별로 번호대로 지금 7번부터 56번까지 약간 주방 싱크대 쪽이다. 여기 보시는 스피커도 제가 예전에 만든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불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냥 저렴한 한 3만원대? 3만원대 PC 스피커를 제가 다 뜯어가지고 그 부품 활용하고 뭐 전구라던가 블루투스 모듈 이런 거 추가해가지고 만든 스피커입니다. 커피 머신 있고 싱크대 간단하게 있고,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제가 물건 포장하고 그다음에 그런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큰 좀 물건 같은 것들이 좀 큰 사이즈, 예를 들어서 뭐 프린트 3D 프린터가 새로 왔을 때 조립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대고요. 그다음에 저쪽은 이제 제가 영상을 찍을, 제가 저쪽에 앉아서 이쪽을 바라보면서 찍을 영상 촬영을 위한 벽이고요. 이거는 제가 제품들 촬영할, 제품 리뷰도 할 수 있고 이런 각도로 찍겠죠. 조명을 켜고 배경 스크린 해서 제품을 찍는. 여기 보시면은 백 스크린은 제가 컬러별로 여러 가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여기서 클립 이용해서 교체해서 제품 촬영할 수 있게 하는 곳이고, 이제 여기는 제가 뭔가 연구 개발하고 그다음에 자작할 때 쓰는 부품들 모아둔 곳입니다. 이쪽은 이제 3D 프린터 관련 부품들 모아둔 곳이고, 여기 전체 다 3D 관련 부품들이고, 이제 저기는 루어를 만든다든지 뭐 할 수 있는, 루어 외에도 여러 가지 각각 제가 뭔가 자작을 할 때 필요한 부품들, 부속들 쭉 모아둔 곳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보이는 여기가 이번에 작업실을 얻은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곳이죠. 스프레이, 뭐라 그러죠? 커스텀 루어를 제가, 이 괴상화 루어라는 이름 자체도 그 커스텀 루어를 이제 시작했을 때 지은 이름이고, 제 유튜브의 초기 컨텐츠가 자작 루어였습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한 자작 루어. 그래서 지금 한, 제가 안 한 지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거의 초창기에, 그러니까 3D 프린터를 이용한 커스텀 루어 시장을 제가 거의 처음 개척하다시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제 중간에 작업실, 그러니까 이런 뭔가 스프레이를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작업실이 없어지면서 제가 잠깐 멈췄었어요. 커스텀 루어 작업을 멈추고 그냥 바다 낚시 쪽 위주로만 했는데, 이제 다시 커스텀 루어, 그러니까 자작 루어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깎고 갈고 만들고 하는 그런 작업 공간인데, 이제 도료들,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루어나 기타 여러 가지들 제가 만들고, 이쪽은 이제 전기 관련 뭐 납땜이라든지 전기, 보시면은 여기 전기 부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터, 스위치, 각종 뭐 PCB라든지 그쪽 관련된 부품들 모아둔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루어 만드는, 그러니까 커스텀으로 뭔가 깎고 갈고 하는 곳,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전기 관련된 작업들을 하는 공간, 여기는
그 도료 같은 것들을 더 쌓을 수 있게 뭔가 아직 좀 더 채워야 돼요. 그래서 수납함이 하나 더 들어올 거고, 여기는 제가 작업하는 이제 컴퓨터 작업 공간이고, 그리고 여기는 제 낚시 장비들 모아둔 곳이에요. 뭐 바다 민물하고 스피닝 장비부터 베이트, 릴 장비들, 그 다음에 낚시할 때 필요한 각종 소품들, 애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뽕돌,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등 이렇게 제 전용 작업 공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제 이 공간에서 아마 더 지금까지보다 더 신박하고 재밌고 괴상한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탄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제가 여기에서 만든, 이 공간에서 만든 재밌는 아이템이나 또는 다른 낚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괴상한 노예였습니다. 감사합니다.